가주는 차가 있으면 당연히 중앙선 넘지 않아요. 아, 그 당연한 거죠. 다시 한번 남편을 만나봤습니다. 오, 있어, 있어. 그런데. 얘기 좀 해. 잠깐 얘기 좀. 제작진을 보자마자 자리를 피하려는 남편. 아이고, 아이고, 지금 부딪힌 거. 아, 저... 아이고, 뭐야, 저게. 아이고. 오토바이에 부딪힌 제작진을 두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어, 제작진 괜찮아요? 아니, 야. 야, 이거 아닌데. 아, 어떡해. 아. 잠시 후. 미안한 마음에서인지 그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아니, 나는 뭐야? 아, 그니까, 다시 하냐고. 설득 끝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내 사고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되세요? 모른다고요. 나 지금 갈비를 꾸며갖고 나 지금 병원에 가야 돼요. 죽었어 지금. 아내 차량과 부딪혔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남편. 네? 이제 부인분 차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몰랐어요. 아니. 부인분 차 색깔이 자주색이라서 눈에 띄잖아요. 하얀색이요. 응? 하얀색일까? 잘 모르겠는데. 에? 아니, 그걸 어떻게 헷갈리십니까? 아내분 차 색깔 그 특이한 색이던데. 몰라, 나. 뭔 색깔인지. 기억이 안 나. 아내의 차인지도 모르고 낸 단순 사고라는 남편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아니, 말이 돼요? 1, 2년 운행한 차가 아니고 4, 5년 이상 운행한 차예요. 그거를 모른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가 아내의 자주색 경차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차다신 말씀이 운전자분 어찌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 사망하신 것 같다고 내가 말씀 드렸더니 그랬더니요? 그 남자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어, 그럼 알았다는 거잖아요. 어, 그렇네요. 저 운전자가 누군지를 안다는 뉘앙스. 그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사고 당일 남편의 행동 역시 심상치 않았다는데요. 둘째 조카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둘째 조카가 이제 누나한테 사고 나기 전에 전화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그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피해 있어라. 에?